7월 31일 울산의 한 바닷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해안가를 빼곡하게 메운 거대한 해파리떼가 그 이유였는데요. 아, 살아있네. 동해안을 따라 강원도의 해변에서도 여지없이 그 모습을 드러냈죠. 최대 직경 1m 이상, 무게 200kg까지 자란다는 맹독성 노무라 입깃 해파리인데요. 파도가 치는 거에 타이밍을 맞춰서 웬만한 성인 남자의 힘으로는 혼자서 물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믿기지 않는 크기인데요. 와, 진짜 크긴 하다. 스치기만 해도 독침을 쏘기 때문에 올해 유난히 다친 분들이 많았습니다. 동해안에서 해파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뭐 그물도 치고 많이 잡고 하는데 바다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 오신 손님분들도 지금 많이 쏘임 사고가 많고 저희도 많이 쏘여서 지금 좀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저도 지금 여기 보시면 흉터가 남았는데 근데 이게 제가 그때 한번 잡았었는데 이게 꽤 심각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다 자국이 아, 자국이 아예 남는구나. 여기도 있고. 문제는 이런 독성 해파리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 해역에 걸쳐 출몰한다는 겁니다. 해변에 밀려온 해파리도 문제지만 바다에서 직접 조업하는 어민들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업은 개점 휴업 상태라는데요. 바다의 천지입니다, 천지. 7월 중순쯤부터 시작되겠네요.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한 달 내내 이런 거예요? 예, 한 달 내내. 지금 해파리 때문에 어민들이 지금 죽을 지 고기가 없습니다, 지금. 밤새 조업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남은 건 처치곤란 해파리뿐입니다. 이 때문에 올여름엔 어장을 철수하고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도 많았다는데요. 칠흑 같은 어둠 속의 항구. 문성호 선원들이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출항을 서두릅니다. 경력 4년차의 젊은 선장 성훈 씨. 캄캄한 밤을 홀로 불 밝히며 바다로 나서지만 어깨가 무겁습니다. 해파리 때문에 피해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고기가 있어도 제대로 바다를 살려가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 죽어버리나 봐요. 그렇죠. 해파리 독성이 너무 심해서 작년에 지나면 1위였다면 올해는 한 100%였고 더 많이 증가합니다. 실제 통계 수치로도 지난해보다 무려 360배나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일정한 구역에 그물을 설치해두고 날마다 텃밭에서 수확하듯 고기를 건져올리는 정치망 어. 평년 같았다면 갈치와 고등어, 오징어가 그득히 들어있어야 할 어장인데 요즘은 마땅히 주력 어종이라고 할 것도 없다고 하는데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디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만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해파리 많았죠. 아, 해파리요? 해파리. 예. 제발 마주하지 않기를 바랐건만 여지없이 그물 안에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초대형 해파리. 바닷속에선 마치 제 세상인 양 촉수를 한껏 펼치고 어장을 휘젓고 있는데요. 착잡한 마음 감출 길 없는 선장. 하지만 내일 또 고기를 잡으려면 어쨌거나 저 그물 속의 해파리들부터 치워야 하는데요. 예상은 했지만 고기보다 해파리가 더 많은 상황. 혹시나 두 번째 그물엔 고기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지만 역시나 상황은 매한가지. 심지어 잡힌 고기들의 상태도 평소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적게 나온 거라. 아, 이게 적은 거예요? 박찰 살만큼 더 남아요. 아, 백박찰만큼요? 그래도 손을 놓을 순 없는데요. 분류 작업을 시작하는 선원들. 따갑다, 조심해라. 발을 내디들 틈조차 없습니다. 해파리 때문에 일이 두 배로 힘들어. 곤란해가지고 그래 고기를 가져가요. 속상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서둘러 갑판을 정리한 뒤 두 번째 어장으로 옮겨 심기일전 다시 한번 양망을 시작하는 문성호. 이곳 바닷속은 어떨지 물속을 유심히 들여다보는데요. 만색이에요? 응. 이게 꽤 크네요. 이건 없이 큰 거지. 그만큼 우리 바다가 뜨거워졌다는 방증이기도 한 만색이의 출현. 땡겨, 땡겨. 뒤를 이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초대형 해파리들이 줄지어 올라옵니다. 내 발이 너무 많아요. 노동력의 손실과 어획량 손실에 이어 그물과 어구 손실 또한 빈번한 상황. 어민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파리는 오늘도 바닷속을 종횡무진 누비고 있습니다. 그물 한가득 터질 듯 고기를 잡아본 게 언제인지 날마다 건져 올려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해파리만 줄기차게 올라오는 기막힌 상황. 계속해서 쏟아지는 거대한 해파리에 어느새 갑판 한가득 또다시 해파리의 무덤이 쌓여갑니다. 끝도 없이 반복되는 상황에 원망스러운 마음만 가득해지는데요. 이거 말을 할 수가 없어. 밑에 고기가 있는데 해파리 때문에 고기가 올라오질 못하고 선도도 많이 나빠지고 한 두 달째 가되고 8월 2일 오늘 적으니까 선원들 월급도 저거 되고 하는데 이렇게 되니 뭐 마음이 좀 그렇죠. 선장의 고뇌를 선원들이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서로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지라 그저 할 말을 아껴둘 뿐인데요. 해파리를 치우다 혹여 선원들이 다치기라도 할까 자꾸만 신경이 곤두서는 새벽입니다. 덩치가 워낙 무겁다 보니 무트로 옮기기 전 바구니에 나눠 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한 마리만 넣어도 바구니가 가득 차기 때문에 일일이 칼로 도려내 조각을 낼 수밖에 없답니다. 왜 담는 거예요? 키로당 300원에 수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냥 바다에 버리면은 육지로 또 떠내려갈 수도 있고 해수욕장에 뭐 요즘 해파리 많다던데 그래 저희가 가구에 담아가지고 죽여가지고 따가워요. 끝이 보이지 않는 해파리와의 전쟁. 몇 박스 잡은 거야 생선? 11개 경주도 안 됩니다. 결국 또 하루 소득 없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선장님 안녕하세요. 해파리 좀 씻고 갈게요. 아 예. 네. 바다에선 처치 곤란,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해파리를 내내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분. 선장님과 선원들 역시 특별히 온전한 형태로 챙겨온 해파리를 기꺼이 옮겨 실어주기까지 하는데요. 가만히 곁에서 지켜보니 갓 잡아온 해파리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소중하게 펼친 다음 뭔가를 뿌려줍니다. 해파리로 뭐 식품도 좀 만들고 무슨 화장품이나 뭐 원재료로 좀 사용 한번 해보려고. 지금은 그 해파리가 그 이제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국내산으로 조금 개발해보려고. 지금 뿌리는 이건 뭔가요? 이거 소금이에요. 해파리가 바로 녹기 때문에 일단 1차로 소금으로 염장을 해놓고 하루만 놔두면 없어져요. 그렇게 궁금증을 남기고 호련히 해파리를 싣고 떠난 의문의 트럭.
뒤를 따라 도착한 곳은 해파리를 전문으로 가공하는 공장이었는데요. 공장 한편의 창고를 가득 메우고 있는 건 역시나 해파리입니다. 전부 수입산 해파리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태국산 원료예요. 이곳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식품용으로 가공되는 해파리는 대부분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아직까지 식품 원료로서 해파리가 유통되고 있진 않기 때문인데요. 공장 한편에서 홀로 연구 삼매경에 빠진 사장님. 독성이 강한 해파리의 경우 손질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해파리 촉수예요. 그 해파리 그 촉수에 독성이 많고 해파리 그 바디에는 뭐 독이 없어요. 괜찮아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요? 네. 이 상태로 먹어도 되는데 깨끗이 세척해가지고 먹어야지 아무 맛도 없죠. 식감도 해파리가 가지고 있는 식감도 없고. 수분이 90% 이상이라 이대로는 그저 무맛일 뿐인데요. 그 해파리 개체수가 많아서 어민 피해도 많고 그래서 이 뭐 버리는 것도 많고 뭐 해파리 처리가 안 돼서 뭐 정부 수매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해파리를 취급하면서 해파리가 좀 아깝잖아요. 본인에겐 보물 같은 해파리가 지금처럼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게 안타깝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인근 선장님들에게서 공수해온 해파리로 다양한 레시피를 만들어보고 있답니다. 요거 잡아온 지 지금 이틀 됐어요. 아, 이틀 만에 이렇게 또 작아진 거예요? 네네. 60% 준 것 같아요.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계별로 염지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한번 염지 작업을 하면 한 3일 정도를 숙성을 시키고 또 교체를 해주고 3일 해서 한 3번 정도를 하고 마지막에 바로 20일 정도 되면 그 포장을 해요. 가공한 지 20일 된 거고요. 이 제품은 일주일 정도 됐어요. 일주일 정도 됐고 바닷가에서 100kg 정도를 가지고 오면 5kg 정도가 나와요. 어쩌라. 드디어 가공을 마친 해파리를 가지고 테스트 삼아 요리를 만들어보는 사장님. 오늘 준비한 메뉴는 초무침과 족발 냉채입니다. 드디어 시식 시간입니다. 과연 직원들에게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꼬들꼬들하고 풍미가 같이 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그럼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초무침. 초무침이요? 해초하고 해파리하고. 진지하게 시식에 임하는 직원. 해초가 들어가니까 꼬들꼬들한 것 같아요. 이만하면 반응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해파리는 수입에만 의존해서 국내 유통이 됐지만 국내산 해파리를 연구 개발해서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서 해파리 대중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